자, 새 미션. 위험 보상. 땡. 오, 초반은 좋은데 의심? 상점이 없네. 디팩은 저거 심판 좀 얻어가야 되지 않을까? 빙하. 심판은 진짜 왓챠 빼고 누구한테 줘도 잘 쓸 카드인데. 엘리트 잡을 덱은 아니지 않나? 공격 카드가 타격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옆으로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맵이 조금 안 좋네. 아니 근데 이 덱으로 가더라도 빨간 것만 아니면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옆으로 빠지자. 빨간 거 나올 수도 있잖아. 보초기는 잘 잡을 것 같은데. 컴파일. 어? 내적 갈등. 어, 예. 보초기다. 타격을 쓰고 덱을 돌릴걸. 이러면 타격이 버린 카드 더미로 가는데. 왕관 간유물 소. 아이고 세상에. 무슨 사악한 이과생 도네이션. 아이고 코스버스님. 아 좋은 날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엘리트를 피하는 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홀로그램 클리어시 2만원 감사합니다. 와 풀피분열. 번개고체 이런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꽃샘추위. 선택권이 없으니까 약간 주는 거 다 먹게 되는데. 레포도 잘 나왔다. 지금 드로우가 좀 남으니까.
관습. 후파? 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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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파 집으면 밸류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근데 냉정함 컴파일 홀로면은 넣을 만한가? 무지개. 무지개 강화할까? 이거밖에 없지 않아? 보스는 잡아야지. 아이고, 게임은 재미있겠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걸 히든 미션을 성공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파단.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돈에 때문에, 아니 돈에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냐, 돈에 생각하다가 패턴 잘못 봤냐. 돈에 덕분에 패턴 잘못 봤냐. 너무 돈에가 눈부셔서. 아이고, 히든 미션. 히든 미션 하기. 히든 미션 성공. 아이고, 보스 호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걸 해내네. 다중시전 들고 갈까? 강화할 카드가 지금 딱히 없으니까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뭐라도 집어야 될 것 같고. 0코스트 많아서 스네코는 힘들 것 같고, 이미 4코스트 덱이니까 스트롤라벨을 들고 오자. 타타 할까 아니면 타타 쓸까? 빙하 냉정함 꽃샘추위 무지개 있으니까 타타타를 타타수 아니면 타수수 할까? 타타수 하자 그냥. 아이, 뭐야 이게. 유성 타격이 나온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아, 뭐 유성 타격 잘 나왔지. 저렇게 좋은 카드가 함께 해준다니 정말 든든하네요. 예. 아유, 든든해라. 왕관이라 카드 못 먹으니까 상점을 좀 들르고. 아이야, 헐. 아이야, 하. 아무런 전망. 전망겜.
소비가 조금만 빨리 나아졌으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해서 고기 하나 먹고 갈란가. 소비만 좀 빨리 나왔으면. 확실히 밀집이 있으니까 좀 더 낫다. 홀로그램 하나 더 넣을까? 홀로그램 나중에 터보 나오면은 같이 쓰기 편할 텐데. 축전기 소비 다 떴고. 백색 아니 백년 퍼즐. 아, 이딴 것 때문에 과일 주스를 늦게 먹습니다. 현재 체력 비례됨이라서. 아, 그죠, 그거. 강화를 하고 싶은데. 이거 체력 25면은 강화해도 되겠지? 디펙트니까 잘까? 아니 25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디펙트잖아. 디펙트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디펙트 생각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도 고기가 딱 고기 각이니까 뭐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 되돌리기. 이제 강화되려야지. 축전기랑 다중시전이 제일 급하겠지. 홀로그램은 뭐 그렇게 급한 카드 아니고. 병속의 쓰레기. 여기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요거는 뭐 뭐가 더 중요하냐 요거 정도인데. 어차피 저기 엘리트 있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엘리트 가는 게 나은가. 지금 다중시전을 강화를 하고 싶은데. 아 이중이 나은가? 길 가다가 다중시전도 강화를 하죠. 타수 바꾸면 되겠다. 가까. 터보 하나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고기가. 도약 필요한가? 제가 워낙 소비랑 이런 거 빠르니까 도약이 필요하겠... 네. 기왕 줄 거면 강화해서 주지.
밀집은 보스에서 먹고. 나와도 이런 걸. 소비 무지개. 다중킬감 나오나? 안 나오지? 강화 안 해놔서. 그러게, 강화 좀 하지. 고기각. 아, 회중시계. 아주 훌륭한 요물이지. 회중시계 나온 거 진짜 좋다. 어떡할까? 시계 보는 게 낫겠지. 네, 미쳐버린 회중시계. 핵분열. 승낙업. 어? 왕관 두 개면은 카드 보상 없어지나? 핵분열 굳이. 쌍관. 카드 보상 없어진다고요? 부졌네. 카드 보상 없어지면 좀 그렇지 않을까? 파워 카드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유성 타격 생각하면은 오코스 덱 가는 게 더 세지 않을까? 승낙급 아니면 왕관인데. 방울은 조금 덱이 되게 얇기 때문에. 하긴 뭐 얇다케 봐야 8장씩 들어오고 3번 봐야 저주 한번 나오는 꼴이니까. 그래도 싫어. 킹. 유하. 왕관을 두 개 쓰는 비가 있다?
시계 보느라 영코스트 카드 다 똥됐네. 뭐야, 보상이 왜 이렇게 심심해요? 아니? 내 보상 누가 빼먹었어? 전리품 횡령당함. 유타 또 나왔다. 유타? 유타? 없었어요. 드로가 무슨하지? 드로가 컴 냉 휩. 유튜브 타격. 뭘 빼지? 수비를 뺄까? 유타 사마로. 유타 사면은 관리하기 편할 것 같긴 한데. 걷어내기 재활용으로 좀 찾아볼까. 56 데미지 선 넘네. 현두미들이 그렇지. 현두미 스택들 찬란하네. 유성 타격이 큰 돈이 안 되다. 이게 소비 쓰고 숙성기 쓰고 나면은 바로바로 리턴 받아서 쓸만할 것 같은데. 어우, 아프다. 드로만 많으면 코스트는 내가 땡겨올 수 있는데. 컴파일 드라이버 4드로.
뭔가 아쉽다. 뭔가. 컴파일 드라이버라도 몇 장 더 챙겨올까? 서술한 것 같은데. 네. 저거야. 빙하가 없네. 아이고 아파라. 스킬 포션 경번개. 경번개 넣을 거 소비밖에 없지 않나. 다른 밀집. 이거 지금 강화할 것도 없는데 좀 카드라도 잘 나오지. 아, 카드 보상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카드 보상이 잘 나올 수가 없네. 아예 안 나오니까. 소비를 쓰긴 써야겠고. 아닌가, 소비 쓰지 말까. 다중으로 코스 흘리고 드로우 쭉 보고 드로우 또 쭉 보고. 이거 컴파일만 잡혀도 훨씬 괜찮아지지 않을까. 은근히 돌아가는데. 아, 잘못 간 것 같다. 컴파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넘어가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덱을 얼마나 돌려놔야 되지? 다중 시전 어떻게 싹싹 잘 굴리면 과도자 박살 낼 수 있지 않을까?
다중 시전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네. 드루가 쪼달린다. 그래서 창공 이런 거만 잡히면은 사막은 깰것 같은데. 그렇게 괜찮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어느 정도는 깰것 같고. 카드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이다. 캘리퍼스. 야, 이걸 캘리를 주네. 엔트로피 들고 갈까? 캘리면은 뭐가 되냐? 다중시전으로 코스트 쭉 불려서 홀로그램 같은 걸로 다중시전 갖고 와서 냉기를 빡 터뜨리는 거지. 근데 모르겠다. 희귀유물? 체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고기도 있고 펜터도 있지만. 요거 잡느라 체력이 얼마나 빠질까? 회중식에 있으니까 잡을 만하겠지. 고기의 펜터니까. 아, 여기서 유성 타격이 잡혔어야 내가. 유타가 핵심인데 여기서 유타 쓸 수도 없잖아. 아닌가, 여기서라도 써야 되나? 그래야 살아. 레포 쓸걸. 향로, 와우. 아, 향로 정도면은 오길 잘했다. 홀로그램 하나 더 강화할까? 아니면 잠이나 잘까? 펜터 체력이 거의 70 가까이 되나? 아, 60이구나. 아, 더하기 빼기가 안 돼가지고. 체력 60 찍을 것 같으면은 달팽이 충분할 것 같은데. 강화 찍자.
거꾸로 두 개 돌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캘리퍼 수도 있고. 결국에 달팽이는 캘리퍼스만 지켜내면 이길 수 있으니까 안 죽으세요. 달팽이 이놈시키. 어, 잡색. 네, 유타 쓰는 게 낫겠지. 달팽이를 그나마 좀 잘 잡는 것 같네요. 홀로그램 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중시전이 저런식으로 빠지는게 아쉽군. 이제 다중 때리면은 방어도가 없어서 안되지. 아니면 냉기에 냉기에 넣고 조금 더 가보자. 급할 것도 없으니까. 바꾸면서 향로 스택 맞추고 넘어가는데 더 좋겠죠. 나 왜 다중시전 쓰려고 했지? 포스트 관리 잘못했네.
다중 킬건 나오나? 다섯 나오네. 그러면 향로 사스택이랑 딱 맞네.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제거를 하는 게 맞나? 드루가 더 필요하니까 제거를 하는 게 맞겠지? 이걸로 인공물 갈까? 인공물 가봐서 들어갈 상태 이상이 없는데. 띠용. 미라손 지금 주는 거 보소. 그지 같은 거. 아, 뭘 하지? 뭘 해야 잘 했다고 소문이 날까? 심장선 생각하면 수용포셔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용포, 밀집포 이렇게 살까? 10년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 결국에 부족한 건 드루인데. 포션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포션을. 헬로우 월드는 잘 나오면 쓰실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면 약해질 것 같은데. 레이저 포인트나 지울까? 포션은 확실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프다. 그러네. 먹어나 볼걸. 과일 주스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었는데. 펜토그래프라서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문제겠지만. 아이, 점마가 어둠만네. 아, 저거 왜 때렸어, 저거. 어둠을 창이 맞았어야 했는데. 저놈이 내 밀집 깎아서? 뒤질라고? 안 좋네.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니, 암흑 좀 저기다가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저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 살짝? 아이, 디펙트 허접색 진짜. 아, 진짜.
창방패 체력 관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실수했네 이거는. 너무 플레이를 못했는데. 남은 거만 잘 지켜가면 되겠죠. 남은 거, 향으로. 이랬는데 체력 몇 차이로 죽으면은 힘들겠다. 사스텍이니까 이제 잡으면 돼. 데이터 디스크까지 나와. 유타 쓰는 게 낫겠어, 그래도. 어차피 유타 쓰는 턴은 한 번은 있어야 되잖아. 다음 턴은 향로니까 이번 턴에 유타 쓰는 게 제일 낫겠지. 이번 턴부터 빌드업 쭉 해서 어디까지 써야 되지? 축전기 둬야 이렇게 넘어갈까? 유타도 쓸까? 비트. 생각했다. 길 없는 거 봐. 방어도 올려놓고 나면은 그제서야 딜을 좀 할 수 있겠죠. 유타까지 올려놓을까?
켈리 에너지를 켈리 버스로 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유성 타격을 써놓을까? 아, 이게 약간 이게 쩌리 카드들인데 이게 여기다가 남아있는 게 좀 그러네. 이것들을 걷어내고 필요한 카드가 밑에 깔렸어야 하는데. 홀로그램 안으로 어떻게 하려면은 다중시전을 쓸 조절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유타를 먼저 놓고 이렇게 넘겨놓는 게 낫겠다. 아니면 소비를 조금 더 써놓을 걸 그랬나? 이러면 나 또 돌려가지고 저거 써야 되나? 유성 타격을 안 써놓으면은 나이스 연타 막았다. 이번 턴에 단타였으면은 좀 빡셌을 건데. 소비 쓰고 아니면 여기서 유타 쓰고 이렇게 켈리 볼까? 잡았어 이제. 네, 다 끝났다. 심장 허자 심장 허자. 뭐야, 왕관 시작에도 깨네. 왕관은 사실 간유물이 아니었을까? 애기의 무발동만 게임이구만. 삥. 창방 때 개삽질했는데 펜터가 좀 봐줬다. 이거 고기랑 펜터 체력 빼면은 이미 죽었어. 심장은 켈리 덕분에 깬 것 같아. 심장은 심장만. 딴 애들은 켈리 없어도 깨지 않았을까? 아님 말고 켈리가 진짜 큰일이었다. 미션 걸 때 실수로 0 하나 더 붙임 키키키키키. 아이고 코스모스님 메가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수로 하나 더 붙임.